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영상, 리뉴메디 공식 채널에서 가장 먼저 선보이는 세리움 라인의 첫 번째 제품, 세리움 딥 수딩 젤, 지금 바로 보시죠. 사람의 몸에는 DNA라는 것이 있습니다. DNA는 유전자의 본체입니다. 바꿔 말하면 타고난 DNA는 아무리 세포들이 분열을 반복해도 본래의 성질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이 물려주신 이 검정색 동공은 노력한다고 색을 바꿀 수가 없는 것처럼요. DNA가 부모님이라면 마이크로바이옴은 다양한 친구들이 있는 무리와 비슷하다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어릴 적에는 부모님이 절대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자라면서 내가 어떤 친구들을 사귀느냐에 따라 관심사도 생각하는 방법도 바뀌잖아요. 그것과 비슷합니다. 지금 혹시 이 영상을 보고 있으신 분들 중에 아, 내 피부 마음에 안 들다 하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그럼 새 친구를 만나보세요. 세리움이 피부에 좋은 친구가 되어줄 거예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세리움 라인의 첫 번째 제품은 세리움 딥 수딩 젤입니다. 세리움, 이름이 참 세련됐죠? 그 뜻은 더 세련됐어요. 세리움은 세라마이드와 마이크로바이옴의 합성어입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피부 환경을 가꾸실 수 있도록 리뉴메디가 올해 가장 공을 들인 신제품 라인이죠. 세라마이드는 피부 표필 각질층을 구성하는 지질막 성분 중에 하나입니다. 노화와 외부 환경으로부터 손실되는 수분을 방어하고 외부 유해 물질의 침투를 막는 보디가드 같은 역할을 하죠.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은 몸 안의 미생물과 생태계를 합친 단어로 미생물들의 집합을 의미하는데요. 이 복합 미생물들의 발효 산물을 포함하는 성분들을 함유해 기초부터 탄탄하고 건강한 피부로 가꾸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설계됐죠. 세리움 딥 수딩 젤은 특히 세라마이드와 프로 프리바이오틱스의 시너지를 내는 제품으로 피부 진정과 수분 공급을 동시에 해줍니다. 또 가벼운 젤 타입으로 모든 피부 타입이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형을 보면 일반적인 수딩 젤보다 좀 더 쫀쫀한 느낌에 인공 향료나 인공 색소가 없어서 그런지 투명 젤만큼이나 순수하고 깨끗한 느낌입니다. 직접 발라보니 세리움 딥 수딩 젤은 도포된 곳에 피부가 수분을 충분히 머금을 수 있도록 잔여 시간이 충분히 있어서 촉촉함이 더 오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수딩 젤을 언제 쓰시나요? 얼굴에는 수분크림 바르고 몸에는 바디로션 바르고 머리에는 헤어 에센스 바르면 되는데 평소 케어에 수딩 젤 꼭 필요한가? 라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세리움 딥 수딩 젤과 함께라면 지금 사용하시는 모든 제품들의 기능을 대가시킬 수 있습니다. 다양한 활동 후 민감하게 달아오는 피부에 수딩 젤을 듬뿍 올려 진정시켜주세요. 또 평소에는 세안 후 피부결을 정돈하고 수딩젤을 도포한 피부 위에 토너를 적신 화장품을 얹어주면 피부 깊이 수분을 꽉 채워줄 수 있습니다. 이건 비밀인데요. 저희 세리움 안에 새롭게 출시될 토너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표적인 성분 외에도 세리움 딥 수딩젤에는 대나무 수화, 퀴노아씨 추출물, 포트마리골드 꽃 추출물, 병풀 추출물, 마데카소사이드 프론산 등 진정과 수분에 효과적인 다양한 성분들이 꽉 채워져 있습니다. 세리움 딥 수딩 젤, 어서 만나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세리움 딥 수딩 젤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더보기란 참고해주세요. 오늘도 리뉴메디와 함께 더 건강하고 아름다워지는 하루 보내세요.